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덕혜희 서울선거기획단 정례회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덕혜희 서울선거기획단 정례회의 결과 보고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대로 1월 7일 중앙당의 재보선 기획단 회의 후에 전체 선거 관련 경선 관련 룰과 일정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렸던 기조가 대략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설 전에 후보 등록과 경선이 시작돼서 설 연휴 이후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략 그러한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군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제3후보론 등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접수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출마가 예상되어 왔고 또 준비를 진행했던 후보들이 계시고 또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후보들의 출마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 등등에 따라서 숙고의 시간이 있었는데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후보들의 결정과 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경에 중앙당의 민주연구원과 서울시당 등이 함께 추진하는 서울 비전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의 비전과 관련한 각계의 제안 등이 논의될 계획입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과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이나 또는 의원들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입법이 제출되어 왔고 또 그 부분이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더 보완되고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특별히 지역구를 든 의원 가운데서도 서영교 의원의 아동학대 3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출되어 있고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 발견, 분리, 제재, 사후관리 등등이 다 중요한데 그중에 제재와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발견과 분리 단계에서 이제 자치경찰제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자치경찰의 이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결국 그 피해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노원구 등에서 지금 사례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피해 학대, 학대 그 피해 아동 전담 보호 기관, 그러니까 전담 쉼터가 연계되어 있는 전담 보호 기관을 서울시의 전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을 저희 당의 향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